안녕. 전학강좌 오늘 만날 보물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방탄 키트. 와! 자, 이 마인크래프트 방탄 키트가 뭔지 알아볼게. 자, 이 방탄 키트는 이거 금으로 된 골드 크리퍼잖아. 자, 골드 크리퍼, 진짜 골드로 된, 진짜 금으로 된 골드 크리퍼가 들어있대. 그걸 찾는 거야. 자, 다른 여섯 종류의 캐릭터가 들어있는데, 스티브, 빌레거, 비, 크리퍼, 여기 스노우 골렘, 캣도 있는데, 여섯 개 외에 이렇게, 시크릿처럼, 아주 귀한 슈퍼레어 골드 크리퍼, 진짜 금으로 된 골드 크리퍼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 아,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돌이나 이렇게 모래 같은 거로 된, 광석이 있고, 광석을 실제 곡괭이로 파는 건가 봐. 자, 그리고, 여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품은 물에다가 30초 이상 담근 후에 깨뜨려 달래. 아, 딱딱한가 보다. 자, 그럼 한번 꺼내보자고. 오, 딱딱하다. 완전 돌이야. 완전 돌이야. 근데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봤던 그런 돌처럼 생겼어. 모래로 된 돌처럼 생겼지? 그리고 곡괭이가 있다. 오,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곡괭이가 들어있네. 우와, 진짜 많네. 이거 뭐야. 오, 총 12개의 광석을 다 꺼냈어. 짠.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현실에서 한번 광선을 캐볼까. 자, 여기 곡괭이가 들어있어. 곡괭이 딱 색깔 보니까 이거 돌로 된 곡괭이네. 돌곡괭이야.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기 있는 딱 만져보니까 이게 까끌까끌하면서 고운 모래 같은 느낌이나, 이 고운 모래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소리 듣는 것처럼 딱딱해. 돌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깨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깨지는데 돌 곡괭이로도 잘 안 깨지는데. 아, 그래서 아까 그 설명서에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하라고 했구나. 자, 그러면 물을 가져올게. 자, 물. 자, 물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 광석을 넣어줘.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건가 봐. 30초 동안 물을 담갔다가 하면 된대. 와, 기포가 지금 계속 나는 거 보지. 자, 아까는 깰 수가 없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 색깔이 물을 먹어서 그런지 좀 색깔이 진해졌어. 어색이랑 비교해보면 색깔이 다르지. 자, 곡괭이는 아까 그 돌도 곡괭이야. 자, 한번 깨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까보다 잘 깨져. 보여? 오, 아까보다 잘 깨지는데. 자, 힘을 줘서. 깨진다, 깨져. 그러니까 곡괭이를, 자, 힌트를 주자면은 곡괭이를 여기를 위에까지 손을 꼭 잡고서 힘을 줘서 하면은 잘 깨져.
어, 빠졌다. 드디어. 바쁘실 필요가 없구나. 자, 드디어 뺐어. 자, 이제 물에 씻어볼게. 짠, 드디어. 얘는 크리퍼야. 자, 크리퍼를 한 마리 발굴했어. 우와. 오. 엄청 귀엽게 생겼다, 그치? 약간 재질이 뭐랄까?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 어, 이봐. 움직이잖아. 말랑말랑한. 약간 딱딱하면서도 말랑말랑한 그런 살짝 고무 같은 느낌의 그런 재질이야. 우와. 우와. 드디어 꺼냈어. 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까? 자, 물에다 넣고 고! 자, 한참을 자, 물을 다 불릴 거야. 자, 이제 물에 담갔으니까 꺼내서 파볼게. 자,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깨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게 더 효율적이야. 오. 우와, 쉽게 뺐어. 이번에 뭐가 나왔을까? 짠! 이번에도 크리퍼 나왔네. 오. 크리퍼. 똑같은 초록색 크리퍼가 하나 더 나왔어. 아, 이게 덜 빠졌네. 아, 아쉽다. 골드 크리퍼를 하고 싶었는데. 자, 그럼 다음 거 해보자. 자,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 물에다가 풍덩.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물 좀 넣을게. 자, 이제 이거 끝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같이 부딪혀준 거야. 그러면은 되게 쉽게 나만의 비법인데 되게 쉽게 부서져. 이게 딱딱하니까 딱딱한 것끼리 부딪히면은 더 쉽게 부서져.
이제 뺐다. 물에 씻어서. 짠! 이거 스노우 골렘이야. 스노우 골렘. 오. 드디어 끝냈어. 오. 무섭게 생겼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로 그래 몰래 충당. 자, 한번 꺼내서 시작해 볼게. 나왔다. 나왔다. 이제 나왔다. 짠. 얘가 그제 건가? 그제에서? 깐깐진 것처럼 생겼네. 오, 축하해. 이거를 퉁덩. 이 가운데를 먼저 빠지면은 피규어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붙여 있는지 알 수가 있어. 됐다. 비야, 비. 와, 귀여운 꿀벌이네. 어, 나는 얘 모양이 마음에 들었는데 다행이다. 어, 얘가 나왔어. 비. 자, 그 다음엔 이거를 여기다가 퉁덩. 됐다. 또 비가 나왔네. 비. 두 번째 거.
와. 자, 가자. 퉁당. 자, 이제 꺼내서. 됐다. 캣이야, 캣. 아, 귀엽다. 고양이 꼬리까지 투명되어 있고. 아, 귀엽게 잘 됐네. 캣. 다음 거. 여기 넣어주고. 소가 나온 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돼. 됐다. 아까 그거 나왔다. 니건트인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풍덩. 여기다가 오, 진짜 금인가? 우와, 엄청 묵직해. 우와. 진짜 금인가? 진짜 금이면 24K라고 써있을 텐데. 4K라고는 안 써있네. 어이, 확인 해봐야겠다. 어우, 이럴수가. 진짜 이게 진짜 슈퍼레어라고 했는데 이거 뽑았어 드디어. 와, 아싸, 좋았어. 또 나오면 좋겠다. 더 해봐야지. 웬일이야. 자, 이거를 다음 거를 넣어주고. 자, 이번 거 끝내볼까? 자, 여기는 여기서. 여기서.
됐다. 스티브. 칼과 갑옷을 장착한 스티브. 오. 좋아. 자, 그 다음 거를 넣어주고. 자, 여기를 밝히면 되겠네. 됐다. 또 스티브 뽑았다. 와, 스티브다. 오예. 아까보다 성타 더 좋잖아. 이번에 조심해서 뽑았거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다.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제 이걸 꺼내서 여기를 하면 되겠네. 여기를 스노우 골렘. 우와. 자, 드디어 끝났다. 와. 짠.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광산 키트를 만나봤어. 그 중에서 총 7가지의 피규어 종류가 있는데 그 7가지 피규어를 다 뽑았어. 봐봐. 크리퍼, 그리고 스노우 골렘. 얘가 얘 이름이 뭐였더라? 네글런가? 그리고 얘는 비, 얘는 캣, 그리고 골드 크리퍼, 그리고 스티브까지. 총 7개의 종류 중에 7개를 다 모았어.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바로 이 골드 크리퍼. 우와, 이게 슈퍼 레어라가지고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내가 이거를 뽑았다고. 우와, 진짜 묵직하고 이거 진짜 금일지도 몰라. 진짜 금이 어떡하지? 거기 리얼 골드라고 쓰여있던데 진짜 금이란 얘기 아니야? 나 부자 되는 거야? 우와, 나 금은방으로 가져가서 얼마인지 알아봐야지.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게. 자, 장점 첫 번째는 이 제품을 갖고 놀면은 흙놀이 할 때 그 재밌는 손의 촉감 같은 거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장점은 마인크래프트에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를 캘 수 있는 그런 캐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장점은 바로 7가지 캐릭터 피규어를 모으는 짜릿함이 있다는 거야. 네 번째 즐거움은 바로 이 나오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슈퍼레어 골드 크리퍼가 있다는 거야.
이거 진짜 금이라던데. 으. 자. 자, 단점 첫 번째는 처음에 이 돌에서 이 곡괭이로 이거를 캐낼 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하지만 몇 번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쉽게 좀 빨리 이거를 캐낼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금방 생기니까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 자, 구매 포인트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실제로 내가 직접 캐릭터를 캐내서 이 안에 있는 캐릭터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특히나 이 골드 크리퍼를 뽑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점점 캐면 캘수록 재밌는 그런 즐거움이 있던 그런 장난감이었어.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이 제품 적극적으로 추천해! 여러분 파이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